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카메라 각도가 이 모양이 된 이유는요, 거치대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 카메라 거치대를 대시보드에 붙여놨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밑에 콘솔 쪽에다가 내려놨어요. 유리에다가 붙이는 거 산다 그래놓고 귀찮아서 지금 안 사갖고 계속 이 상태로. 친구가 왜 자꾸 제일 못생겨 보이는 각도에서만 찍냐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자꾸 그렇게 되네요. 지금은 아주 오래간만에, 거의 1년 만에 신촌 세브란스. 오늘 피를 뽑아야 내일 마지막 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지금 약간 말하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피곤하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보다 더 스케줄이 빡빡하고 더 운동을 많이 할 때도 입술이 부르트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정이 있고 내일 아침에 또 병원 가고 그래야 돼서 부모님 댁에 가서 자려고요. 대학교 앞인데 학생들 복장이 완전 90년대네요. 너무 신기하다. 병원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업을 무사히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에서 생방 진행 체험을 했거든요. 오렌지들이랑 같이 라이브 할 때도 물론 긴장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막 떨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고 막 이렇게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라이브를 할 때는 오히려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오늘 진료 잘 끝났고요.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지 5년이 다 지나서 중증 환자에서도 이제 탈출이에요. 교수님이랑은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아쉬워하면 안 되겠죠? 친구들이 계속 전화와요. 제가 오늘 병원 간다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제 홍대 가서 사무실에 있는 친구를 불러내서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피곤해서 입술 터진 거 아직도 안 났네. 이것도 자켓 아닌데. 야, 잘한다. 자, 물 많이 먹어. 핸드폰은 외저 모양이야.
그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너의 그런 표정과 의아해하는 그런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니 진짜 안 피곤했어. 나약한 몸뚱이. 나 내 친구가 너랑 친구가 맞는 것 같아. 되게 결이 다르다고 했어. 혹시 뭘 한다고 자꾸. 내 친구 그런 거 집에 있으면 아무도 정말 고맙다고 얘는 몸에 코로나 때 갖고 왔잖아. 그래 나 코로나 때 진짜 우울증인 것 같다고 매일 술 먹고 너무 힘들었어.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가라앉고 자꾸 와 이거를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더 미쳐버리겠는 거야. 서로 욕 마음 없고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남산 어머니에 대한. 그래서 항상 그 리프트 타면서 또 N 발동해가지고 멈추면 뛰어내려 할 수 있나 봐요. 무거운 거. 아 겨울 거. 2월. 어 2월이네. 겨울이라고 마인드셋을 하고 내년에 입을 거 사자. 써? 진짜? 근데 지금 사고 내년 되면 안 입을 거잖아. 그건 그래. 그치? 까먹지. 이열치열해. 아 여기 빙수도 맛있는데. 아, 빙수 네. 먹을래? 아니.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하지 말라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아저씨. 여자야. 어? 아저씨 아니었어? 여자야. 아씨 미안해. 어머. 어 사과 받아줬어. 어.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니야. 아니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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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골라. 삐쩍삐쩍. 삐쩍삐쩍삐쩍삐쩍. 놀아. 놀아. 놀아 고양이. 어, 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귀여워. 아이 받아. 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대. 무시했어? 무시하는데 지금? 도대체 차량용 거치대를 몇 개째 사는 건지 은근히 이게 거치대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창문에 설치하는 거는 합격! 인데 시야를 좀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위치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거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거는 반품입니다.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네요. 오랜만에 테라스군. 그러니까요. 캠핑장 왜 가니? 나 캠핑장 왜 다니니? 라면 됐어. 와, 어서오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등갈비에 라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오, 오 맛있겠다. 진짜. 마음이 글로 기울고 있어? 아 나는 어떡하지? 엄청 고민되는데 근데 사실 막상 사면 잘 될 것 같은 거는 사각형이긴 해. 근데 컬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 스스로 알걸? 이미 네 스스로 마음이 기울어진 모델이 있을 거야. 둘 다 사고 싶어. 동시에 사진 않아도 언젠간 두 개 다 사겠다. 맞아. 그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 하나만 사자.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쇼핑 안 하는 거 되게 어렵다. 아니 요새 나 나름대로 뭘 안 살려고 되게. 거짓말 하지 마. 나의 개미지요. 이거 텐트 이거 사고 싶어. 여기 뭐야? 여기 귀여운 거 되게 많아. 아, 수영 가방 또 있어. 여기에 키링 잔뜩 달 수 있겠는데?
이거였어. 가방 귀엽지? 근데 작지? 추억의 브랜드다. 카페인 너무 필요했어 지금. 리본 귀엽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가방을 결국 사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사서 더 많이 들고 다닐걸. 며칠 동안 가방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것만큼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사이즈도 딱 제가 원하는 적당히 조그만 사이즈에 이렇게 크로스로 어깨에 멜 수 있어서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포장 안 해줘도 되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 거야? 뜯을 게 너무 많아요. 이런 텀블러도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줄무늬 티셔츠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위글위글이랑 이번에 아레나가 콜라보를 했는데 수영복은 제 취향이 없어서 그냥 패스했고 이 수모는 너무 귀여워서 주황색으로 하나 사봤어요. 오늘은 아빠가 내일이 생신이신데 불멍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또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을 때네. 조금 더 있으면 벌레 엄청 많을 것 같아. 맞아. 이거. 그러니까 포도 껍질 씹어 먹는 맛이야. 어. 그지. 어. 옛날에 그 안동 갔을 때 거기도 포도주를 만들더라고. 왜 그러? 어디서 나타났어? 응? 어. 안녕? 안녕? 애기야, 너 여기 살아? 가다 생크림으로 사? 생크림 안 좋아해. 초코케이크로? 초코케이크 안 좋아해. 뭐 블루베리 같은 거. 과일 맛 나는 거 맛있어. 그러니까 그게 좋아. 알았어. 우선 단밤 케이크를 사오는데 둘 다 내 취향이 아니야.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야. 원래 반반은 제일 대중적인 거 두 가지잖아. 엄마가 약 올리는 건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 네, 이거 뭐냐? 민트 젤리. 민트 젤리야. 민트 젤리. 아. 오빠 생일 축하해. 우리가 잘 먹을게. 아빠 혼자 잘 수 있어? 여보야, 우리 갈까? 그냥 자고서 가.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자고 아침 일찍 가. 해산물도 거기가 훨씬 더 낫다. 그 조그만 데가 난데 이거 한번 뒤집어. 이거는 충분히 다 익어졌어. 내 말이야. 아까 펄펄 끓으네. 몸이구만. 아빠 안 먹어? 아빠 왜 안 먹어? 허구한 날 먹는 게 그것도 아빠가 맨날 뜯어오잖아. 숙향 장난 아닌데? 바삭바삭 맛있다. 그래. 아빠는 이 맛에 캠핑 오지? 장작 불 붙이러? 응. 그래. 누구 닮아서 바지락 미역국을 좋아하나 했네. 아, 난 소고기 미역국이 좋은데. 그 얘기 했어. 참 희한해.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키웠거든?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거야. 아빠 잘 가. 바나나에 꽂혔어. 한 송이 사면 이틀이면 없어. 하루에 두세 개씩 먹고. 고혈압 걱정하다 당뇨 먹었네. 내 피.
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예쁘다. 찾아온 보람이 있군. 왜? 예쁜데? 여기 주말에 엄청 많겠다. 그치, 막힐 것 같아. 그리고 조금 할 줄 알았더니 크게 나왔네. 네. 미니야, 진짜 미니.